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중장년층들에게도 영상 콘텐츠 제작은 매력적인 도전입니다. 그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중장년 대상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나이나 학력이나 성별에 큰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센터에도 어떻게 하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냐라는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영상 콘텐츠 제작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일까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충분히 있고 은퇴를 하셨던 분들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분명히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콘텐츠화할 수 있을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중장년들의 최고의 자산. 그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교육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뭐 며칠 교육을 받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언젠가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을 녹여내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 창조적인 도전으로 경력 이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중장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경력 이음을 준비하는 동반자.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마련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은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창업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까지 담았습니다. 넷플릭스 CEO가 우리나라에서 론칭을 할 때에 우리는 고객의 잠과 경쟁하고 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동영상 콘텐츠에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시대이고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자연스럽게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보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1인 창업이긴 하지만 이제 1인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이라든지 또 콘텐츠를 또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공유 오피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창업에 대한 어떤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 또 어떤 전문적인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채널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 채널 내 채널 기획하는 것까지였는데 저희가 사실 이 과정이 돼야지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안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드디어 실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과정은 만 40세 이상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번의 교육과 세 번의 멘토링으로 탄탄하게 짜여졌습니다. 직접 다른 유튜브 콘텐츠들, 다른 채널들을 조금 분석해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채널을 기획하고 본인 채널을 기획한 것 바탕으로 사회 분량의 콘텐츠까지 기획해보는 수업입니다. 사실 지금 아예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유튜브 운영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어서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그 부분을
이미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본인 채널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채널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 내가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면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튜브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걸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영상 책을 소개한다. 뭐 어떤 순서로 책을 소개할 것인가. 뭐 스마트팜에 대한 걸 알려준다. 그러면 처음에 어디 가서 뭘 찍고 거기서 무슨 내용을 알려주고 어디 가서 뭘 찍고 무슨 내용을 알려주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산책길이었다. 그럼 뭐 장소는 어디고 뭐 어디 가서 어떤 걸 포인트로 알려줄 거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가을이니까 뭐 천하숲길에 가겠다. 그러면 천하숲길에서 이번 교육을 맡은 고재훈 강사는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만큼 중장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콘텐츠가 단순한 취미가 아닌 남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 되려면 당연히 체계적인 준비와 기획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동영상 채널을 통해 벤치마킹하고 자신만의 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에 시리즈로 올리기 위해서 책 읽는 영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책을 읽어서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선정에서 좀 세분화되라는 그런 그 조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상이라든가 책 선정 과정에서 착안할 점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막연히 하다가 디테일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개선할 그 뭐를 이제 얘기해 주니까 아주 좋고 이 교육이 이제 5회 끝나면 3회 그 이제 어드바이스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그 기존에 이제 중장년 일자리 그 하면서 소셜미디어 PD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뭐 협동조합을 한다든가 그런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했다면 큰 산 하나는 넘은 셈입니다. 단순히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가 창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채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보편화되므로 인해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배워서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나이 어르신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동영상 자서전을 한번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지금 저희들 그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처음을 접하고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눈여겨 귀동냥으로 배우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저는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사실은 아이디어와 실천력 그리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본은 사실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너무 좋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고자만 한다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또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가 이제 익숙한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콘텐츠를 돈 주고 산다고? 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낯설어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콘텐츠를 구입해서 뭔가를 배우고 콘텐츠를 구입해서 내 일에 쓰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확히 있다면 네, 콘텐츠 창업도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해보지 않은 거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어내는 거,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연습을 하시고 이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퀄리티는 신경 쓰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서 완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에서도 실제로 완성을 하시고 또 완성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조금 추가점, 보완점을 찾아서 다음 콘텐츠를 또 완성해보는 형태의 그런 수업을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직접 만든 콘텐츠를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름을 주제로 한 5분여 동영상에는 멋진 가을 오름의 풍경들이 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오름을 사랑하는 오름아끼미입니다. 네, 뭐 어떤 거는 삼각대에 세워놓고 찍으신 것 같고 어떤 거 손으로 들고 찍으신 것 같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4분 56초라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내가 배경음악을 골랐는데 음악이 4분 56초야. 그러니까 나 4분 56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야지 애 느낌이었어요. 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의 눈썰미가 날카롭네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처음부터 완벽한 콘텐츠 제작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에서 주제 정하기, 촬영과 편집까지 직접 해보는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큰 힘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엔 채널 주제를 잡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본인 채널의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제 그 채널 주제에 대해서 총 4회의 영상을 기획을 하는 게 과제였고요. 또 그 과제 중에서 이제 1회차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해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회차 기획이랑 그리고 1회차 영상 같이 보면서 피드백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엔 이제 콘텐츠로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첫 발을 뗀 만큼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제가 그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애들이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그 하는 게 이거 핸드폰이나 SNS 요구하면 대화가 안 돼서 이거 나도 배울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배워서 가르쳐 주는 게 낫지 제가 배우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워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네, 제가 원래 그 오름을 좋아해 가지고 오름을 자주 다니는데 그 오름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그렇고 오름에서 배울 점, 또 인생 사례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로 주제로 해가지고 오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즐거운 부분은 뭐 산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그 풍경에 취하고 또 운동도 되고 뭐 그리고 또 취미 생활도 되니까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은 많은데요.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누가 대신 찍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뭐 날씨라든가 또 배경 뭐 드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을 연계해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멘토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창업생들이 원스톱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위한 멘토링 시간. 서귀포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멘토링이 진행되는데요. 창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보고 또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어디인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교육 내용은 서귀포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전반적인 소개와 제주도 내 중장년 창업 생태계를 소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교육 내용에 담았습니다.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초기 예비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께서 정부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노력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초기 예비 창업자분들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기본은 모두가 가지고 계시는데 창업 아이템이 정해진 경우 사업 아이템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창업이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은 세분화된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초기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출근을 매일매일 못하는데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 더 다채롭게 저희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10개 기업은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2층에 저희가 주소지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서 총 20개의 기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장년층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무 공간은 물론이고 세무, 회계 등의 경영 지원, 그리고 창업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까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론적으로 교육을 받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그 현장을 와서 보니까 새로운 그 느낌이 들었다. 여기 서귀포와 뭐 제주시 뭐 같지만 그래도 여기 현장을 그 교차하면서 하는 것도 좀 좋은 학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그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그 예산이라든가 중장년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생각도 새로 든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조금 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영상 그쪽에 주로 교육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그 전에 또 연계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영상을 거기다가 곁들여서 할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일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상 콘텐츠도 그쪽에 그 일을 하는 과정을 또 담아서 하면은 조금 더 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 그 머릿속에 그것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에 이어 센터의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저 취미가 아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당당히 서는 인생 2막. 남들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커지고 구체적인 방향도 잡히는 듯합니다. 실전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사업 계획서를 짠다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법률 자문 뭐 이런 것들을 1대1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제 영상 만드는 거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던 그런 내용을 또 새롭게 싹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기획서 작성이라든가 영상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내 스스로 해야 되니까 좀 창의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하고 앞으로 남은 그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교육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뭐 며칠 교육을 받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언젠가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두 달여간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생들의 머릿속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서조 씨 역시 1년 넘게 운영 중인 자신의 채널이 아직 제자리 걸음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영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청률도 낮고 구독자 수도 뭐 확보가 잘 안 돼서 말만 그냥 운영이라고 하지 영상을 한 100개 이상 올렸는데도 발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눌러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 좋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라고 만들어서 올리니까 그것이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좀 체계적으로 뚜렷한 주제를 가져야 되고 영상을 내가 마음에 들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게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협동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창업 지원이라든가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 한 5명 정도 뜻이 맞는 분들을 이제 우선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의하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서 사업 계획서를 먼저 만들어서 그 사업 계획서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 사무실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 어떤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지원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앉으세요. 네. 네. 네, 계셨어요. 예. 그럼 이거 영상은 그때 이후로 계속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유튜브 채널 하시던 예, 좀 했는데 네. 오늘은 좀 이 분석도 좀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 노트북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안서주 씨가 용기를 내서 교육 강사님을 찾았습니다. 고재훈 강사는 지난해 결성된 제주 크리에이터 협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보이는데 올릴 때 조금 더 네. 사람들이 들어올 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책 제목이 나온 거죠. 제주 크리에이터 협회는 제주도에 네, 굉장히 많은 그 크리에이터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주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모여서 뭔가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자.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된 크리에이터 협회입니다. 제 협회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7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이제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네. 그래서 함께 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4, 50대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저희 협회장님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을 주제로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의 일과 유튜브를 합쳐서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구독자 수도 제주도 내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 중에는 굉장히 상위권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충분히 있고 은퇴를 하셨던 분들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분명히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텐츠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우리 중장년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미디어와 함께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부터 전문 직업인까지 제주에만 200여 명이나 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활동한다니 그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내친김에 영상에 대한 조언도 부탁해봅니다.
책 읽는 영감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안서조 씨의 동영상 채널. 꽤 많은 영상들을 제작해 꾸준히 올렸는데요. 책을 읽어주는 내용부터 개인적인 일상까지 다양합니다. 문인화 전시회 때 방명록을 촬영해 편집한 영상인데요. 처음 마을 문화의 집에서 문인화를 배워 10여 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제주의 다양한 풍경들까지 촬영하고 편집해 완성품으로 올리는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실은 이미 실행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꾸준히 해오시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신 새로운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실들을 조금 접목해서 조금만 더 끈기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응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이 좀 지치거든요. 근데 반응이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해오셨듯이 조금만 더 꾸준히 그리고 배웠던 걸 조금만 더 응용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은 지쳐가고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쉽기만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안서주 씨는 이만한 오르막쯤 거뜬히 오를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동안 뭐 어떤 계획성 없이 무조건 그냥 호기심에 유튜브도 만들고 또 블로그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이제 보강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우선 주제를 확실히 정해야 되겠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시청자층이라든가 구독자들이 필요하는 시기를 또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매실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느꼈고 책 읽는 부분 이런 것도 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선정을 해서 한 번쯤은 구독자를 모아놓고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주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듣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안서주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은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소셜미디어 PD로 일하면서 촬영과 편집 기술을 제대로 배운 덕분입니다. 영화 속의 명은 329절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저자의 심리학적 해석도 곁들이며 영화 속 명은 320가지 어쩌면 동안은 어른을 위한 것 유독 지친 날 한 줄기 위로가 되어주는 동화 속 이야기다. 이렇게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린 것은 작년 12월쯤부터 그냥 일기 쓰듯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요즘에 교육받으면서 좀 주제를 확립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로 일상에서 하는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거 그리고 뭐 밥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저 밭에 가서 일하는 거 텃밭 가꾸는 거 주변의 바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그 책 읽은 독후감을 꾸준히 한 500편 이상 올렸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주제라든가 이런 소재 이제 구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회수는 아직까지 뭐 미미합니다. 구독자는 이제 102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아는 지인이라든가 가족 위에 이제 후원이고 나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분도 있고 영상이 좀 초보자 같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예, 이제야 저 영상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저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영상이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고, 뭔가 또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뭐 귀찮고 힘들어도 차근차근 ABC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끈기와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서 한 편을 만들어도 좀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화는 어린이가 읽는 책이다. 그러나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이 아닐까. 오늘 소개할 책은 이서희 작, 리텍 콘텐츠 발간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이다. 이 책에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지친 너에게 권하는 동화 속 명언 320가지. 유독 지친 날 한 줄기 위로가 되어주는 동화 속 이야기다. 작가는 어른이 된 이후 우연히 읽은 동화 파랑새에서 반짝이는 행복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구절을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책 한 권이 주는 위로와 휴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텍쥐 메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야, 내가 부끄러운 이유는 술을 먹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야.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어부와 영혼에서 작가는 사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할 때 다가와 예정이 없던 사랑을 쏟게 합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안서주 씨가 제주시 도두 앞바다로 촬영을 나왔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촬영 장소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은 어떻게 촬영을 나오게 됐을까요?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직접 해보지를 않으면은 이제 그게 배운 것이 현장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 교육받은 후로 일부러 촬영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특별한 날 뭐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또 화창하게 맑은 날 이런 때 바다의 풍경이 또 변화가 있으니까 일부러 물레물 쪽에 좀 가끔 나옵니다. 일단 나와서 뭐 이런 풍경 보는 것도 좋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움직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촬영하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확인한 걸로는 마음에 드는데 집에 가서 또 편집할 때 봐야 또 알겠죠.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안서주 씨 영상을 가장 먼저 봐주는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부부는 가끔 이렇게 함께 촬영을 나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인생 후반전,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내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하고 살았는데, 퇴임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이제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이제 열심히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또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다고 하죠. 이제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제 밖에서 이제 활기 있게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응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내가 뭐
그렇게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니까 앞으로 용기 100배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 가족 사랑 더 잘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처음 만든 영상이 복숭아 씨 빼는 영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제일 귀여운 손녀를 위해서 복숭아 그 씨 빼주는 거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처음 만든 거라서 그런지 손녀를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게 제일 보람 있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저 앞으로는 같이 움직이자고 이제 해서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또 더 좋은 거니까 주변에도 널리 이제 선전하겠습니다. 안서주 씨가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서울에 있는 선배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멘토링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2022년에 창업에 대한 그런 걸 해보려고 이런 사업 계획 같은 걸 하는데 영 뭐 감도 오지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말씀 듣고 앞으로 저희들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아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운동순서 들어간다 귀를 쫑긋해 어깨 넓이 양발 벌려 이젠 그만해 풍우세시 화장실서 익숙한 자세 숨 마신 후 숨 멈추고 복근 힘주세 허벅지와 지면과는 수평이 되게 엉덩이를 뒤로 빼며 그대로 앉게 일어날 때 시선 정면 허리를 펴게 숨 뿜으며 뒤꿈치로 밀어 올리세 남편 되는 분이 운동은 역시 선배의 콘텐츠는 다르네요. 수학교사로 퇴직한 강철친 씨는 서울시 50플러스 유튜버 스쿨을 졸업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인생 이모작을 뭐로 할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 한 7번 정도 바디빌딩 대회도 출전했으니까 운동 관련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그 퇴직한 그 해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서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게 됐죠. 그러고는 곧바로 헬스 관장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뭐 자동적으로 이 헬스 관련 영상 쪽으로 유튜브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첫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든가 남다른 시각 아니면 유익한 정보 요 세 가지의 관점을 두면서 자기 개발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막 기본적으로 유익하든가 재미있든가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거기다가 요즘은 너무 유튜브 영상들이 흘러넘치니까 그전과 달리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이 드래핀 꽃을 보더라도 남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개발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중장년층 선배 조언. 그 어느 때보다 안서주 씨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을 보내는 노인이 아닌 언제나 현역이라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 오늘 그 강철진 선생님이 그 유튜버로 이제 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다른 이제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입장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주도에 살면서도 제주도의 어떤 그 진면목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제 지식이랄까 재미있어야 되고 유익해야 된다는 그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우리 내 살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주위의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해서 또 멘토를 받으니까 앞으로 일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공모했던 2021 신중년 인생 삼모작 우수사례 시상식. 여기에 안서준 씨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안서준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3년간 경찰관으로 일하고 퇴직한 후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소셜미디어 PD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이어진 교육과 경력 이음의 경험. 안서주 씨의 인생 후반전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 받는 것도 제가 뭐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가 있었던 일을 그냥 사실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제 듣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공감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냥 진솔된 저희 어떤 진면목을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영상을 나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확실히 정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책 읽는 거, 독서에 대한 추천 또는 좋은 문구 같은 것을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서 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시작한 게 바로 지금 말씀 주신 그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장년 여러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인생 2모작, 3모작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굉장히 일자리 찾거나 아니면 창업에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발굴하고 또 이 사례를 전파함으로 해서 신중년 여러분들께 좀 일자리 희망도 드리고 또 공감대도 얻고 그러면서 또 더 이 우리 사회가 이 중장년의 어떤 능력, 잠재력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전파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런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공모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이르면서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또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인재들을 좀 사장시킨다는 건 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처럼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의 인적 자원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자신감과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그런 일자리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수요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요처하고 연계를 해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발굴해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그 적절한 곳으로 신속하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굉장히 다리가 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나이도 성별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세대가 가진 농익은 삶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 콘텐츠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중장년 세대의 화양연화는 지금 시작입니다.